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국군이 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변화를 거부하고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변국들에 비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 행정 분야에서 뒤처지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보여준 일본의 대처는 일본의 행정 시스템의 참담한 수준을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성, 즉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된다면 국가에 닥친 위기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떨까요? 지난 영상에서 일본의 눈물겨운 도장 문화와 팩스 시스템에 대해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과 시스템 수준 차이를 동시에 알 수 있는 일본의 택배 시스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택배 시스템은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매년 약 40에서 50억 건의 택배가 운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 두 번 세 번 같은 집을 방문해야 하는 재배달은 일본 택배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일본에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직접 전해줘야 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도장을 받아야만 택배 수령이 됩니다. 만일 고객이 집에 없으면 부재표를 우체통이나 문 앞에 게시한 뒤 고객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일본에서는 일주일 심지어 열흘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법이 바로 느린 택배입니다. 배송이 늦더라도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에 배송 일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택배를 집 앞에 놔두면 분실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느린 택배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고 불편함을 수긍하는 합리화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왜 후진적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게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등 미래 산업에서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한국은 택배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택배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주문 후 바로 다음 날이면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택배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일 배송과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등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차이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무인 택배함도 갖춰지는 추세이며 대부분 문 앞에 두고 가도 택배 분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부재 중인 고객들은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집 앞에 택배가 며칠 동안 쌓여 있어도 대부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부러웠던 일본은 최근 야심차게 무인 택배 로봇을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우편은 앞으로 3년 이내 배달 전용 로봇을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벤처 기업이 개발한 데리로라는 이름의 택배 로봇은 세로 96cm, 가로 66cm, 높이 109cm로 휠체어 정도 크기입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이 로봇 내부에는 최대 30kg의 짐을 실을 수 있으며 최대 시속 6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목적지를 등록하면 자율주행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배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봇이 택배 배달을 받는 고객에게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일본인들에게 도장은 어떤 존재이길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장을 그대로 찍어야 하며 터무니없이 작고 느린 이 로봇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로봇의 납품 과정에도 일본 우체국과 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본의 국민성에 관련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에 따른 피해 지원책인 외식 장려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본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음식점을 예약한 이들에게 1인당 최대 1,000엔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Go To It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현금 포인트를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예상대로 허점이 많았습니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소비 금액이 있지 않고 소비액과 상관없이 예약자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매장을 돌면서 저렴한 메뉴를 시키고 포인트를 모으며 돈을 버는 일본인들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는 식당에서 3,000원 정도의 가장 싼 닭꼬치 메뉴를 주문해 1만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진적 정책과 국민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겹쳐지면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을 강타한 감염병 사태에도 일본 정부는 무능함을 넘어선 무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국민들도 이에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휴식하려는 캠핑족이 늘고 있는데 민폐 캠핑족도 같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NHK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야영하며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뒷정리를 하지 않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초가 널려있는 목장 옆에서 목탄을 사용해 모닥불을 피우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는 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최근 감염병 사태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조차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 유명인들의 자살이 잇따랐습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알려진 일본 여배우 타케우치 유코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7월에는 배우 미우라 하루마가 목숨을 끊었고 8월에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했던 하마사키 마리아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 사회의 가만 문화가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 사회에는 자기 부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가만을 중시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뇌를 감춰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정적 스트레스를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 연예인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일구 확산에 따른 실업 경기 악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반인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8월 자살자 수는 1,848명으로 작년보다 16% 늘었습니다. 실제 속마음이 다른 일본인들의 특성이 감염병 사태의 혼란과 가망 문화와 맞물려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무기력과 무질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시민의식마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추가적인 대재난의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에 따르면 이달 7일 일본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 소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에도 후속 조치와 상세한 정보 공개가 미흡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방사능 이미지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방사능 유출이 공개된다면 파장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일본의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홈이 일본 열도 동쪽편을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돼 불안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만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 신고가 빗발치며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 냄새, 고무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3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95년 고베 대지진 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일본의 커다란 재난이 발생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얼마 전 짐 로저스는 일본이 100년 안에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일본의 정책 때문에 똥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짐 로저스의 발언을 요약해보면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일본의 거대한 재난의 전조 증상이 보이는 가운데 무능한 정부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까지 노출되면서 그야말로 대혼란의 직전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의 경고가 벌써부터 실현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